이 시그마에서 이거를 컨템포러리 렌즈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작고 성능이 네, 엄청 좋아지게 나온 것 같아요. 조리개가 무려 F1.4인데 이렇게 심플하면서 네, 화질까지 엄청 좋네요. 최단거리가 25cm입니다. 엄청 가깝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네, 뒤쪽이 조금 다르죠? 여기도 보케가 네, 좀 달라졌어요. 네,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그마 16mm F1.4 렌즈입니다. 예전에 세기 PNC를 통해서 잠시 대여로 시그마 16mm와 시그마 56mm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죠. 최근 소니에서 A7C를 대여 받아가지고 한몇주 정도 사용해보면서 단렌즈도 지인한테 빌려서 그렇게 경험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단렌즈 뽕에 취해서 결국 시그마 16mm, 네, F1.4 단렌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아, 뭐 좋기는 좋네 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필요해서 다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아, 진짜 좋네요. 가성비 따라올 렌즈가 없는 것 같아요. 소니 크롭바디 렌즈에서는 확실히 선택의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쓸만한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가지고 있는 렌즈가 18-105 렌즈, 그 다음에 최근 얼마 전까지 사용을 했던 1018 렌즈,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둘다 조리개가 F4입니다. 뭐 보케라는 거뭐 모르고 산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마 렌즈를 이렇게 딱 장착을 하고, 역시 또 감탄. 대충 찍어도 보케가 아주 잘 날아갑니다. 이렇게 두면, 네, 요런 식으로. 네, 보케가 장난 아니죠? 확실히 제가 뭔가 내용을 전달할 때 확실하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구입했다는 신고 겸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 예전에 리뷰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리뷰를 참고해보시면 네, 괜찮을 거예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봤었거든요. 이 시그마에서 이거를 컨템포러리 렌즈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작고 성능이 네, 엄청 좋아지게 나온 것 같아요. 조리개가 무려 F1.4인데 이렇게 심플하면서 네, 화질까지 엄청 좋네요. 최단거리가 25cm입니다. 엄청 가깝죠? 그리고 이 필터 사이즈는 67mm, 무게는 450g. 제가 구입한 이 렌즈, 소니에 장착을 한 거죠. 이거는 소니의 E마운트랑 마이크로 포서드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제가 구입했을 때약한 4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 렌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그마 컨템플러리 16mm F1.4 렌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